연극 환상동화의 프레스콜 하이라이트 장면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쳐다보지 마라.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이다. 신! 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 우와! 얼굴 창조! 우와! 기쁨 창조! 슬픔 창조! 겨울 창조. 자, 자, 올라간다. 우와, 우와, 때려간다. 다시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빛이 탄생되던 그 순간 신은 창조하는 즐거움과 우와 달걀 창조 우와! 창조된 피조물을 감상하는 두 가지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하신 거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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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창조! 우와! 우구구구구구구! 아! 살아있다! 날아간다! 아니, 그냥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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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 창조!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즐거움 다시 한번 시작된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신이 되는 거야. 신! 이거 뭐야? 아, 뭐야? 뭐, 지금 안 믿는 놈이 안 믿지 지금? 왜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있잖아. 뭘 만들어줄까? 뭘 만들면? 어? 큰 거? 큰 거? 코끼리? 코끼리?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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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가 그럼 아주 예술적으로 이 코끼리를 창조해보자. 자! 코끼리! 우와! 뭐 그럼 어떤 거? 뭐? 더 빠른 거? 빠른 거? 뭐? 전투기? 전투기 안 돼. 전투기는 이제 좋아. 어? 그럼 전투기! 우와! 신에는 못 미치지만 신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존재. 인간의 재능이란 끝이 없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놀랍도록 발전하니까. 그럼 인간이 가진 가장 놀라운 재능은 뭘까? 예술. 사랑이. 그것은 예술. 파괴와 대립!
지금 84군데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연간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하루 평균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며 죽어가고 있는 거지. 이 놀라운 얘기를 하자. 몸소리 치므로 처절한 파괴의 대서사시 전쟁을 얘기하자. 파괴는 파괴네. 즐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현실의 추함보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해야 돼. 해요. 나나나나. 나나나나. 아, 심장. 우리를 바라보는 저 눈동자들이 봐. 모두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고 있어. 아니, 저 눈빛은 뭔가를 부셔버리고 싶은 눈빛이야. 인간은 파괴에 더 재능이 있는 법이거든. 왜 이러니? 아니. 야. 태여. 나나나나. 하지마요 좀. 나나나나. 인간이 파괴보다 더 재능을 발휘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아,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치유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개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 아 마법 같은 사랑. 아 판타스틱 러브 스토리. 아니야.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지. 전쟁은? 어? 전쟁은? 인류를 괴롭히는 최대의 질병이다. 아파요. 지금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천지 창조와 같은 순간. 이런 성스러운 순간에 질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그렇지. 그럼 거기 사랑 얘기하자고. 프랑스의 화가 제롬은 이렇게 말했지. 사랑은 홍역과 같다. 아, 좋아요.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니까 둘 다 질병이긴 마찬가지야. 뭐 증상과 피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 어머, 이것은 천지창조, 신, 인간, 창조, 예술, 예술가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영원불멸의 예술음을 불태우는 예술가의 삶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야기해야만 하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무슨 소리? 저기 전쟁의 공포에 몸소리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라고. 아니! 저건 사랑의 달콤함에 적고 싶어하는 간절함이야. 누가 무엇을 원하던 간에 예술가의 길을 막을 순 없어. 전쟁의 참혹함도 연인의 애절한 사랑함에도 예술가의 길을 막을 순 없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술가의 열정을 이 순간 천지가 창조되는 이 순간 환상이 시작되는 이 순간.